생각보다 걱정한 것보다는 훨씬 나았어. 모르면은 무섭고 알면 그치. 아무튼 이 여행 코스는 나쁘지 않았다. 돈을 많이 아꼈지. 다시 버팔로 공항으로. 여기서 3시간 반 정도 더 쉬고 근처에 있는 데피 스테이션 기차를 타러 이동. 데피 스테이션이 너무 작아가지고 혹시 몰라서 안전하게 공항에서 있다가 쉬다가 가려고 합니다. 충전 좀 하고. 출국 쪽 2층에 나오면은 이렇게 라운지 앉아 있으시는 데가 쾌적하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앉아있다가 데피 스테이션 기차역으로 람트랙으로 가는 걸로.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거짓골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. 너 피곤하다. 시작다. 버팔로 데피 스테이션 람트랙. 사람도 안에 없다. 그리고 생각보다 깔끔한데? 주변 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아무도 없어. 지금 시간이 거의 12시 다 되니까. 여기 이게 전부다. 자판기. 다행히 여기 다 들어갔다. 이게 각 기차 칸마다 있는 진보가 나는 곳. 그리고 이게 셀프 선반. 생각보다 높게 되어 있고 캐리어 웬만한 거 다 올라갑니다. 생각보다 쾌적한 기차. 뒤쪽 자리도 여유롭게 짐을 놔둘 수가 있는데 처음 타면은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붙여줍니다. 창가 쪽마다 다 이게 입대 있어. 그리고 엄청 높다. 화장실의 모습. 그냥 우리나라 기차랑 똑같네. 길게 기차를 타기 때문에 카페테리아 칸도 있네. 파는 메뉴들. 이제 10시가 자면서 가자. 차에서 맞는 아침도 색다르네. 이게 또 보는 맛이 있다. 근데 진짜 해는 다 떴다. 진짜 신기하다. 미국 내에서도 시차가 있구나. 어느 순간 딱 넘어가니까 시차가. 근데 이 핸드폰이 자동 적용되는 것도 신기하잖아. 한 시간이 갑자기 한 시간 뒤로 땡겨졌어. 제가 더 가야 돼. 갑자기 30분 남았다는데. 근데 이게 은근히 나 비즈니스 타는 것보다 이게 시간 더 빨리 가는 것 같아. 경치 보는 것도 있고 잠은 꽤 잤어. 이거 기차. 이름도 아까, 기억나. 내가 멈췄어. 아까 37분 일찍 도착이었는데요. 아까도 중간에 2분 늦게 도착하더니 이제 11분 늦게 도착을. 근데 실시간으로 이거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한다. 어떤 사람은 뭐 2시간, 3시간씩 늦는 사람도 있고. 이게 그냥 중간중간 전차역이 있으니까 거기서 가봐 이거 보면. 근데 우리 그 탈 때도 10분의 시간이 있었잖아. 근데 시간 10분보다 더 걸리잖아. 그러니까 여기 6분 늦었잖아. 그러니까. 출발이 그러면서 조금씩 지연되니까. 신기해. 여러모로 쾌적했어. 차내 온도도 그렇고. 아 그리고 누나 잘 때 승무원이 지나다니면서 예전 이거 자리 붙여놨잖아. 이거 확인하고 떼어주는 거 같고. 그리고 그 뭐 스프레이 같은 거 그래 갖고 향기를 쭉쭉 쭉. 혹시 부시에서 녹시장에 깨운다고? 그런 거 같았어. 우와, 어디 계속 돌아다니다. 여기 원래 엄청 잘 돌아다녀서 사실 짐 분실 위험이 거의 없다. 승무원들이 엄청 꼼꼼하게 체크한다. 그리고 뒤에 이거 짐 같은 것도 널브러져 있는데 사람들이 다 안 건드리더라고. 생각보다 걱정한 것보다는 훨씬 나았어. 모르면은 무섭고 아무튼 이 여행 코스는 나쁘지 않았다. 돈을 많이 아꼈지. 오랜 여정의 끝이다. 다 왔네 이제 진짜. 정작 12시간 동안
기차를 탔지만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은 상태. 도착. 절로 가는 거겠지? 일단 올라가 보자. 유니언 스테이션. 도착. 여기도 건물들이 다 높다.